질문 사항은 딱히 이렇게 그 파이썬에 대해서 없고요. 아직 그 공부를 더 해야 될것 같아서 다른 질문 사항은 이제 그런 좀 시각화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특정 데이터 같은 거를 좀 어디서 받아오는지 좀 그게 궁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으로 좀 나라에서 뿌려준 자료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혹시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이게 찾아서 데이터를 가져오시는지 아니면 그냥 일일이 구글 맵을 그냥 다운받아서 하시는 건 아닐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출처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왜냐면 제가 이번에 주제가 공공성이어가지고 그 학교 프로젝트 주제가 그래서 좀 대지 조사를 할때좀 데이터들이 좀 이미 도시화가 돼 있잖아요, 데이터가. 그래서 그 데이터를 좀 활용해 볼까 하는데, 그러면 그 데이터를 어디서 구하지? 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게뭐 구글 어스나 뭐 네이버 지도밖에 없는데 거기도 살짝 뭐 있더라고요. 그냥 카페가 얼마큼 유치했는지 클릭하면 나오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시각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수치화 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 좀 알아보려다가 엔지니님이 이제 채널 여신다 하셔서 한번 질문 드릴 게 왔습니다. 네, 뭐잘 오셨고요. 일단 어떤 데이터를 구해야 되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냥 뭐 오픈 소스, 오픈 데이터, 뭐 예를 들면 오픈소스. 예. 서울시에서도 운영하는 데이터 소스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친구가 원하는 그런 키워드로 구글링을 해보면은 어떻게든 그렇죠. 예. 걸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별히 요즘은 뭐 네이버 맵이나 구글 맵 같은 경우 봐도, 제가 예전에 했던 그 프로젝트 혹시 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드 플레이스 관련돼 가지고 도시에 혹시 관련된, 네? 그런 거 링크가 혹시 있을까요? 아, 하신. 링크 줄여볼게요. 잠시만요. 서드 플레이스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도시 데이터 관련돼 가지고 제가 사실 강의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다 만들어 놨는데 일단은 찾기가 조금 이제 애매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했던 것들 기술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예. 구글이나 뭐 구글이든 아니면 네이버든 어떤 그 주변의 그 상업 지역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데이터들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적인 그런 부분들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매핑하고 언더스탠딩하고 했던 이제 프로젝트인데, 일단은 지금 제가 여기 우리 채팅창에다가 플레이리스트를, 잠깐만요. 네, 지금 플레이리스트 제가 하나 여기다가 놔둘게요. 여기 보면 아마 첫 번째 거 보시면은, 예, 여기 서드 플레이스 이제 했던 것들. 리얼에 이렇게 돼 있고, 예. 제가 원하는 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를 지금 가져오는 거에서는 가장 편한 거는 서울시라든지 이제 그런 데서 했던 것들, 그러니까 공공 오픈 데이터로 만들어 놓은 것들. 아니면은 이제 뭐랄까요, 하여튼 사이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GIS 데이터들도 있고요. 지금 학부 이제 군대 제대 후 처음 하는 스튜디오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선배들이나 후배들한테 계속 한 다녔던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 어떻게 데이터 컬렉트하는지 아마 있을 근데, 거야. 저도 학교 다닐 예. 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어디 웹사이트 뭐 비트맵 데이터는 어디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친구들끼리 서로 그건, 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뭐 학교가 그런 거를 연구하는 분이 좀 적은 것 같아서, 물론 찾아보면 있겠죠. 학생들끼리도 우리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랬었어요. 아. 저도 그럼 그거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었냐면, 어쨌든 지금 군대 갔다 와서 처음 하는 거니까 약간 이런 것도 트렌드가 있거든. 막 이렇게 어디 파일이 열렸다 그러면 학생들 다 다운받고 또 막혀. 또 이제 딴쪽 열고 같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스튜디오 들었을 때 이제 더듬어 보면은 그런 관점으로, 어쨌든 간에 데이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고, 없다 하더라도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예,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갖고 와서 이제 하는 방법들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네. 구글 맵이나, 근데 너무 이건 테키한 이야기여가지고
하여튼 네이버 API 같은 경우도 찾아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반경 몇 킬로로 뭐 부동산 가격 같은 것도 다 가져올 수 있고, 그쵸? 뭐 자동차, 뭐 트래픽, 여러 가지 뭐그 익지스팅한 데이터들은 다 이제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는 그래스호퍼를 사실 그런 걸 자동화를 해보려고 노력 중인데, 물론 그 안에 파이썬도 이제 배우면서 접목을 시키겠지만, 근데 확실히 하면서 느낀 거는 그 사고가 계속 어떻게 이걸 로지컬할까라는 그런 패턴을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좀 구하고 싶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최근에 좀 그냥 간단하게 뭐 주차장을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최대 면적을 넣기 위해서 그래스호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해봤는데, 이제 그런 느낌으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살짝 어떻게 보면은 공공성이다 보니까 그 사이트에서 동선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나 사람들이 이쪽 지역에 많이 이동한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어딘가에 있으면 그 데이터를 좀 활용해서 제가 이제 로직을 짜면 그쪽에 뭐 어떻게 더 많은 것들을 배치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자동화를 만들 수 있으니까 뭐 조경을 더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쪽에 색을 더 진하게 칠한다든지 그런 걸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하면 그 자료들을 구할 수 있을까? 왜냐면 제가 동선을 잡는 그런 거를 직접 가서 일일이 서서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 혹시 그런 게좀 패턴 같은 걸 분석해 놓은 사이트가 있는지 그런 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좀 도움을 요청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방금 알려주셨던 서울시 오픈소스나 뭐 네이버 그런 API 같은 걸 한번 확인해 보면은, 그리고 또 방금 주셨던 유튜브를 한번 확인해 보면서 한번 제가 봤던 지금 보여주신 유튜버가 제가 원했던 그림이 바로 있어서 한번 이걸 보면 될것 같아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프로젝트 관련돼 가지고 그 밑에 보면은 그 네. 페이퍼 프레젠테이션 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가요? 네. analyzing third place paper presentation에서 뭐 at digital features world 2020 거기 이것도 같은 건데 이제 발표했던 것도 있고 이거 관련돼 가지고는 사람들이 그렇군요. 많이 물어봐 가지고 제가 비디오를 몇개 만들어 놓은 걸 기억이 있긴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그 로직을 썼는지 어떤 플러그인을 썼는지보다는 좀이 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라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걸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친구는 약간 어떤 의미로 보면 매핑에 대한 개념을 조금 학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매핑. 매핑에 대한 개념을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도 보면은 제가 그 디지털 퓨처스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그 숫자 정보를 공간상에, 그러니까 데이터가 그 공간 정보를 갖고 있을 때, 지오스페셜 정보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이걸 이제 매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디자인, 특별히 이제 도시 스케일 정도에서는 정보의 어떤 그 릴레이션보다 정보와 공간상의 릴레이션을 이해하는 게 사실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기도 해요. 예. 네. 그런 것들 하는 것도 이제 매핑이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도 많이 나오고,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에서 쓰죠. 네. 왜냐면 인간들이 살아가는 곳이 도시고, 이제 그 시티, 도시 뭐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죠. 그래서 수많은 정보를 만들어내고 몇 시간 또 수많은 정보를 쏟아내고 기록하고 그것을 이해해가지고 어떤 디자인의 프로세스를 만들고 강화시켜 나가고 리즈닝을 한다는 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만들었던 책에 보면 컴퓨테이셔널 사고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제 집중해서 물론 비디오도 많이 만들어 놨고요. 사고 관련돼 가지고 제가 지금 또 하나 비디오를 만들어서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제가 참조자를 다루는 것들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 갑자기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비디오를 또 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링크를 하나 또 줄게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연대에서 그 특강했던 자료거든요. 이제 그중에서 특별히, 이제, 그, 워크샵 자료를 이제 대신해가지고,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Watching drum solos on your phone. 학습 자료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던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플레이리스트 보면은 뭐, 9분 37초에
네, 뭐 네트워크 어나리시스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그게 이제 매핑에 관련된 거랑 또 같거든요. 파이썬 강좌라든지 C샵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참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아, 최종 목표가 이제 파이썬이랑 C샵까지 가는 거긴 한데, 이제 현재로는 이제 그래스호퍼에 그 있는 그냥 알고리즘으로 좀 길게라도 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같은 병행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기. 네. 같은 얘기니까 너무 네. 이게 같이 어차피 내가 농구로 코트장을 뛰어다니던 축구로 뛰어다니던 뭐 탁구로 치던 어쨌든 내가 운동신경이 늘어나는 거니까 달리는 거는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공부 방향을 그러면 지금 그냥 진득하게 하면서 나아가겠지만 일단은 이제 그래스호퍼를 쓰면서 정말 그래스호퍼 파이썬을 지금 공부 중이고 그래스호퍼 파이썬으로 이제 좀 문법이나 방금 그 강의 중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실제 구글링을 하면서 그 명령 하나하나들을 좀 어떻게 쓰이는지 이게 뭐 어떤 명령인지 이런 걸 세부적으로 좀더 뜯어보면서 그렇게 좀 길게 제가 1년 정도,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할 생각을 잡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래스호퍼도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확실히 숙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컴포넌트 하나하나를 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게 그래스호퍼를 하면서 알았으니까 파이썬도 분명 그게 적용될 거라고 그때 똑같이 강의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놀랍게도. 그래서 저도 그거로 생각해서 파이썬 한 3, 6개월이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더 길게 잡으면 좋을까요? 그냥 뭐 숙달되는 건 다르니까 그냥 되는 데까지 해보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냥 너무 당연한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일단은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이터레이션을 여러 번 돌리는 쪽으로 하세요. 아, 여러 번 반복한 좀. 파이썬의 문법을 이제 이야기 모듈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해함에 있어서는 사실 일주일에도 충분하거든요. 지금 그라스호퍼도 하시고 하니까 충분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깊게 들어가면 막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고 막 디자인 패턴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있어요. 막 진짜로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 엔지니어링을 할때 아주 사소한 부분들까지도 막 문제가 될수 있을 경우로 이제 파고 내려 하는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똑같은 거 내가 가장 기초적인 영어 단어 문법 뭐 기초적인 게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문법을 다 알았다고 해가지고 모든 영어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게 노출이 되고, 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코딩을 해야 되는구나. 아,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게 낫구나. 이런 API를 쓰이구나. 이런 것들이 경험적으로 시간이 걸려서 축적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 그래서 경험이. 마치 내가, 미국에서 1년 산 사람이 뭐 2년, 2년이 3년, 5년, 10년 못 따라가듯이 이게 누적돼야 되는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얽매이진 말고 일단은 뭐한 1개월 정도 잡고 from scratch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작업 해보고 하다가 필요한 것들 막 공부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방학 때라든지 시간이 날때 혹은 저 같은 경우 네. 어디 이동 멀리 할때 예. 차나 이런 데서 그냥 쭉 보거든요. 다시 한번. 보면서 예, 네, 그렇게 리마인드 하면 오! 과거에 내가 봤던 건데 다시 새롭게 내 마음에 딱 꽂혀. 그 말인즉슨 내가 그만큼 실력이 올라온 거야. 경험도 올라온 거고.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똑같이 그 글을 읽었는데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읽고 아 이런 값다라고 넘어갔는데 이제 경험적으로 그게 뭔지를 알아챌 수 있는 실력이 된 거야.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 번에 내가 시간을 정해서 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약간 반복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를 하고 경력을 좀 쌓고 다시 와서 또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언어를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알겠습니다. C샵이든 파이썬이든 근데 가속도가 붙습니다. 이건 재밌는 게 가속도. 지금 이걸 하게 되면 그라스호퍼가 늘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C샵이 이해가 되고요. 뭐 자바라든지 뭐 C++라든지 뭐 러스트라든지 이런 다른 여타의 언어들까지도 쉽게 다 이해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면은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이 잡히기 시작해요. 아, 이게 프로그래밍이구나. 이렇게 컴퓨터랑 대화하는 게 하겠구나라는 게. 네. 거기까지 가면 이제 그 뒤부터는 더 이상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스트레스 받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하진 않죠. 거기까지가 제 생각에는 이제 목표로 정하고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좋습니다. 예, 뭐 그라스호퍼 공부할 때 내가 썼던 전략들 그리고 이렇게 컴포넌트를 하나하나 이해하고 나니까 나머지 것들이 보인다. 되게 좋은 자세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연결하니까 이렇게 됐네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끝내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냥 관심 별로 없는 사람들. 내 친구 같은 경우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게 데피니션을 뭐 튜토리얼을 따라왔던 어디서 다운받던 한번 써보니까 이게 됐어. 일단 프로젝트 끝내고 궁금한 거야. 컴포넌트 하나씩 뜯어보고 약간 해킹을 하는 거지. 해커의 마인드로서 뜯어보고. 이런 공부 방법들이 파이썬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너무나 훌륭하고 건강하고 진짜 미래가 궁금해질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지 늘고 또 다른 언어 공부할 때도 내가 파이썬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언어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이건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도 되겠네. 이거 제가 썼던 공부 방법이거든요. 식으로도 확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것들을 고수하고 나가시되 내가 했던 얘기를 좀 참조하셔가지고 본인에 맞는 공부 스타일을 이제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좀 정립이 됐고, 좀 방금 그 초반에 얘기했던 그 데이터 시각화하는 방법을 좀더 어떤 영상을 어떤 걸 보면 될지도 또좀 요청을 받은 것 같아서 되게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제가 저기 그 파이썬 가지고 매핑이라든지 비주얼라이제이션 네? 렉처들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 한번. 예, 거 가면 보면 파이썬도 공부하고 이거 데이터비즈 쪽도 좀 보고 네, 그렇게 되지 않을 그렇게 될수 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시간이 함축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이걸 좀 스마트하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되게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이런 걸 몰랐을 때는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건축하는 게 되게 그냥 좀 생각 제 생각만 하는 걸로 그냥 간단하게 제가 더 어떻게 많이 보고 어떻게 경험이 많아야 물론 그것도 맞지만 될수 있는 걸 생각했는데 이런 뭐 데이터라는 걸 접근하다 보니까 되게 마치 건축이 살짝 암기처럼 많이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제가 더 건축에서 다양한 툴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냥 공부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건축은 자연스럽게 같이 올라간다라는 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내가 천재가 아닌 이상 그냥 더 경험이 필요하고, 물론 그것도 맞긴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 또 내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 문학적 서적과 그런 많은 건물들을 봤을 때야 이런 레벨로 올라갈 수 있다 생각했는데, 데이터를 공부하다 느끼니까 그렇게 오랜 경험이 없더라도 좀 데이터를 활용해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하면 물론 그런 뛰어난 거장 같은 건물은 못 만들겠지만 되게 좀 의미 있는 컴퓨터가 의미 있는 건물을 만들어주니까 그런 걸좀할수 있다고 또 느껴지니까 또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걸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 컴퓨터 디자인이라는 게. 그래서 더 재밌고. 비디오에도 만들어 놨지만 이게 그러니까 삶의 모양이 다양하듯이 디자인할 수 있는 모양도 다양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맨날 막 이론 공부하고 막 진짜 거장들의 어떤 막 컨셉이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막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 또한 3시간씩 이야기하고 막 이런 식의 접근 방법도 있고요. 예, 디자인이라는 게. 그리고 되게 아티스틱하고 이제 속된 말로 이제 거의 뭐 직관에 의존한 약간 듯한 디자인을 뽑아내는 그런 식의 어떤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처럼 어떤 프로시저한 어떤 프로세스에 의한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데이터에 의한 것들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되게 방법들이 다양해요. 네, 디자인을 하는 방법들이 다양한데 이제 저도 학교 1년, 2년 다녔을 때그볼수 있는 풀이 정해져 있잖아. 나 가르치는 몇몇의 교수님들, 그렇죠. 몇몇의 학교 학생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세상의 전부라고 나에게는. 내가 갖고 있는 디자인 세계에서는. 근데 그 세계에서는 그게 대단하다고 할수 있지만 사실은 한 걸음만 뒤에서 오게 되면은 아주 전 우주의 우리 은하계의 지구라는 별의 서울이라는 어떤 작은 한 도시의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로만 형성이 될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모양들이 다양하고 내가 잘하고 흥미를 느끼는 부분을 쿡쿡 찔러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동시에 이제 아까 친구가 얘기했던 뒤에 부분을 좀더 이야기해보면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50부터라고 건축은. 왜냐면 경력도 쌓아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지 이제 그렇죠. 저 사람 정도면은 정말 훌륭한 건축을 지을 수 있는 경험과 기술과 지혜가 있어라고 보지만, 이제 왜 그렇게밖에 볼수 없냐면은 그거를 평가하기가 되게 기준이 애매했던 거야. 그러니까 나이로 좀친 거거든 사실. 그렇잖아. 어떻게 평가할 거야? 좋은 디자인과 나쁜 디자인을. 그렇죠. 그렇잖아. 근데 이제 친구가 다루고 있는 재료, 데이터라는 이 재료는 사실은 되게 명확하게 프로세스 될수 있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도구로 삼는 거는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공학의 어떤 그 필라소피들을 가져와서 디자인의 도구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명확한 이제 그게 있어요. 예를 들면 CS 쪽 같은 경우는 내가 나이가 적던 많던, 어떤 감투를 쓰고 있던, 내가 무슨 유학을 했던 안 했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말 그대로 이 알고리즘이 워킹을 하냐 잘하냐 잘하지 않냐, 워킹을 하더라도 어떤 형식으로 가능하냐, 이런 것들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뭔가 여러 가지 것들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지? 주파수를 흘려놓지 않는다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네, 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네. 학위와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경험에 상관없이 진짜 실력에 더 의존해가지고 실력에서, 네. 평가될 수 있는. 물론 이제 근데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으면 실력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비례해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이나 이런 쪽은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네. 뭐 속된 말로 이제 왜 어저께도 사실 아는 형이랑, 한국에 있는 형이랑도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디자인을 할때 디자인으로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끌고 와서 자기 디자인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감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끌고 와서 디자인을 활용을 하려고 하는 용도로 쓰니까, 감투들이. 네. 그 어쩔 수 없긴 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근데 이제 CS 쪽에서는 그게 그렇게 디자인 쪽에서 속된 말로 약팔듯이는 못한다. 있는 것이죠. 건축도 이제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 보면서도 이제 막 자동화를 통해서 최대 용적률, 최대 그 최상의 그런 것들, 막 AI를 통해서 이미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젊은 건축가상도 받게 되고, 점천이 근데 이제 어느 그 순간 부분은 약간 다르게 봐야 돼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디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직관으로 이해한 디자인이 잘된 디자인이냐, 아니면은 컴퓨터를 활용해가지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막 뭔가 만드는 게 잘된 디자인이냐, 이거 평가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평가를 하려면 평가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 기준에 따라 다 바뀌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벌스스, 그러니까 대결 구도의 단계가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컴퓨터 그냥 도구요. 내가 디자인을 할 거라는 도구로. 의지를 갖고 있을 때내 경험과 직관을 더 강력하게 사용할 것이냐, 데이터라는 걸 사용할 것이냐, 오토메이션을 쓸 거냐, 여러 가지 어떤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전투를 할 때도 다양한 그 공격 기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중 하나라는 거지. 이거를 절대 대결 구도로 보면 과거에 이제 한 저보다 선배들, 제가 다녔던 학교들의 교수님들이 이해하는 수준의 컴퓨테이션밖에 이해를 못해요. 더 이상 못 진전을 못 빼. 그 퍼스펙티브로 보면. 사실 저는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NG 채널에서 제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되게 알겠습니다. 구도로 보면은 그 부분은 좀 수정해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쭉이 인더스트리에 있다 보면은 알 거예요.